안녕하세요, 여러분 안녕하세요, 버버입니다. 오늘은 차디얼 이 단어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디얼 한국어로 바꾸면 하마터면 뭐뭐 뻥했다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. 뒤에 동사 붙어서 보세요. 예를 들어 차디얼 出车祸 차디얼 出车祸 하마터면 차 사고가 날 뻥했다. 差点死了。差点死了。 하마터면 죽을 뻥했다. 주어 있으면 제 앞에다 놓으면 돼요. 마지막 항상 了 같이 붙어서 보세요. 예를 들어 我差点迟到了。我差点迟到了。 나 하마터면 지각을 할 뻥했다. 我们差点分手了。我们差点分手了。 우리 하마터면 헤어질 뻔했다. 我差点没赶上公共汽车。我差点没赶上公共汽车。 나 하마터면 버스를 놓칠 뻔했다. 我差点忘了。 我差点忘了。나 하마터면 잊을 뻔했다. 妈妈差点摔倒了。妈妈差点摔倒了。 엄마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. 杯子差点摔碎了。杯子差点摔碎了。 하마터면 부서질 뻔했다. 이해하셨나요? 이해하시면 차디얼 이용해서 댓글 남겨주세요. 再见!